가끔 살다 보면 탐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지, 내 옆에 와도 그렇게 빛이 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을 찾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 데이트판 사연은요, 친구 남친이 탐이 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친구 남친이 너무 탐이 나요. 그런데 조건은 제가 더 좋습니다. 친구는 얼굴은 예쁘지만 난쟁이 똥자루에 오리궁둥이고요. 직업은 대학병원 힘들다고 그만두고 동네 병원 간호사. 집도 평범하고요. 모아둔 돈으로 여행 가서 돈마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키 165에 몸무게 47kg, 늘씬하고 직업은 대기업. 절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모아둔 돈은 별로 없지만 집에서 제대로 돈을 보태줄 여력이 됩니다. 아버지가 고소득 전문직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레벨은 높고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객관적으로 레벨이 높은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친구가 얼굴이 예쁘대요. 키는 작아요. 그리고 궁뎅이가 오리궁둥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몸매가 꽤 탄탄하네요. 요즘 엉덩이 미인이 약간 먹어주는 거 아시죠? 대세가 가슴에서 엉덩이로 내려온 거 아시죠? 엉덩이 골반. 제가 볼때 친구가 일단 예쁘다는 거에서 벌써 게임 끝났고요. 본인은 예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는 걸로 봐서, 그냥 깡 마르고 못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얼핏 이 언니의 직감으로 봤을 때, 너의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걸로 봐서, 뭔가 얼굴에서 벌써 밀린 것 같은데, 그냥, 그리고 친구는 간호사야.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다녀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어. 본인이 견문이 좀 넓단 얘기야. 전문직의 견문이 넓어. 그런데 똑같이 모아둔 돈이 없는데 절 위한 투자를 많이 했대. 이거 왠지 본인을 위한 투자가 뭘 배우는 투자 이런 건 괜찮은데 약간 그냥 얼굴에 갖다 발랐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볼때 별로 객관적으로 본인이 레벨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으로만 판단을 하면 별로 네가 레벨이 높은지 모르겠어. 다만 하나 좋은 거, 아버지가 고소득이라는 거, 그거 하나 좋네요. 자, 가봅시다. 친구 남친이요. 직업이 좋아요. 잘 살아요. 그리고 이런 것보단 제가 남자를 많이 만나봐서 촉이 좋은데 결혼용 남자입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결혼용 남자 이런 거. 집안도 어느 정도 살고요. 외모나 풍채도 딱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남자의 가치관과 행동이 놓치면 안 되는 남자에 속해요. 저꼭 잡고 싶어요. 경험상 흔치 않은 마인드거든요. 성매매 바람 이런 건 거리가 멀고요. 평생 여자에게 다정다감하고 의리가 있어서 결혼하면 딱 행복하겠다는 남자입니다. 조선시대였으면 문무 다 갖춘 대장군 느낌? 여태까지 내가 고르고 고른 남자보다 제일 괜찮고 결혼 상대로 너무 딱인 남자예요. 그 친구랑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친구랑은 제가 연을 끊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와, 뭐 나쁜 년! 절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남자 스타일이 바람을 피지도 않고 여친 있는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들이대는 거 극도로 싫어해서 제가 직접 꼬시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친구를 바람피게 만들고 싶어요. 일단 이 남자를 혼자로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친구에게 현 남친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붙여서 바람피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둘이 붙여놓을까요? 자, 본인이 봤을 때도 이 남자가 최고의 조건의 남자야. 그럼 친구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니? 근데 친구가 그 남자를 놓고 과연 바람을 필까? 심지어 그 남자가 2년이나 사귀었는데? 뭐, 사귄 지뭐 한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2년이나 사귀면서 그 친구가 자기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현 남친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붙인다고 바람을 필까요? 그리고 현 남친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본인이 알면 그 남자 사겨요. 왜 친구 남친을 뺏으려고 그래? 조건 좋은 남자 알면 그 남자 사귀라고. 진짜 데이트 판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은 넓고 사이코는 많다라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저 이번엔 진짜 너무 삘이 와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설레발 쳐서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 항상 친구 남친 뺏는 거 아니고 오히려 괜찮은 남자를 많이 알아서 소개시켜 준 적이 많아요. 그 괜찮은 많이 아는 남자를 당신이 왜안 사귀고 소개시켜 줄까요? 그 이유는 그 괜찮은 남자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은 특이 케이스라서 제가 이러는 거고요. 그 애한테는 더 조건 좋은 남자 붙여줄 거예요. 그더 조건 좋은 남자를 네가 사귀라고. 아이고 참. 네, 반대가 찬성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의 채팅창 글도 제가 열어드릴게요. 대구님,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그지? 구름님, 내가 이상한 걸 인지하고 있는데 못 고쳐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베스트 댓글부터 일단 3개 봅시다. 네가 말한 대로 좋은 남자면 너 같은 애 수준 알아보고 안 넘어가. 너한테 넘어간다면 이미 너 정도의 하급 인성인 거지. 좋은 남자의 옆에는 아마도 좋은 여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여자가 그런 남자 못 꼬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댓글. 165에 47kg에 얼굴은 외모 얘기가 없잖아. 친구는 예쁘다며. 넌 화장 지우면 네 얼굴 어떤데? 본인은 외모 얘기가 싹 빠졌어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그냥 본인의 외모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 자, 다음. 너도 참 경험상 흔치 않은 마인드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여자 잘못본것 같은데. 자, 예비 베풀 10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작을 쓰는 시커먼. 네, 설마 아니겠지? 여자 아니겠지? 네, 필체가 아재 느낌 나요. 그렇게 괜찮은 남자는 사람 보는 눈도 갖췄으니 꿈깨라. 맞아. 괜찮은 사람 옆에는 결국 괜찮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예쁜 남자니, 아, 저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었네. 그니까. 그 남자친구, 2년 사귄 남자친구랑 행복하시고, 이 친구랑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나쁜 년이에요. 자, 오리궁뎅이면 겁나 섹시한 거 아니냐? 얼굴도 예쁜데 몸매도 죽이나 보네. 그리고 여자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마른 여자 안 좋아해. 글쓴이 몸매보다 훨씬 육덕지고 풍만한 여자를 좋아하지. 글쓴이 같은 뼈다구가 뭔 매력이 있어? 아까 165에 47kg였죠. 참고로 제가 지금 49kg거든요. 아마 이번에 다이어트 챌린지 나간다고 2kg 정도 더 찌워서 내일 아마 51kg 나올 거예요. 제가 160에 51kg인데, 저보다 훨씬 5cm나 큰데 저보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 완전 뼈다귀란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도 남자들 그렇게 되게 마른 여자 별로 안 좋아하던데. 아, 너무 당당하게 미친년이라 할 말이 없다. 그러네요.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남자가 친구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꼬시네요. 그 남자가 너한테도 똑같이 해줄까? 꿈깨. 속사정은 모르는 거야. 아,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잘해주면 만약에 얘를 내가 꼬시면 나한테도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이 남자가 너무너무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밖으로만 돌아. 왜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갖고 이제 여자한테 마음을 못 주고 정을 못 주는 거야. 그런 경우도 봤어요. 너무너무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쓰레기 같은 남자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새로운 좋은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정말 이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가 뺏어서 자기한테 왔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잘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 이 7번 댓글은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남자친구를 사귈 땐 이렇게 했는데, 저 남자친구를 사귈 땐 저렇게 해요. 왜? 사람은 상대적인 거거든.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바뀌고, 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바뀌고, 성의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건 뺏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나잖아. 8번. 그렇게 괜찮은 남자라면 너 같은 쓰레기 거르지 않겠니? 10번. 엉덩이가 키좀 크다고 오리궁뎅이 까는 거 웃겨요. 민짜 엉덩이가.
요즘 오리궁뎅이가 약간 대세예요, 아시죠? 약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볼륨감이 요즘 대세입니다. 깡 마르기만 한거 매력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이렇게 뭐랄까, 대놓고 쓰레기인 건또 오랜만에 보네요. 친구 남친이 탐이 나는데 도와주세요. 네, 아무도 댓글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살다 보면 탐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지 내 옆에 와도 그렇게 빛이 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을 찾는 게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빛나는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있어요? 가끔 어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애야. 근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자꾸 작아져. 내가 자꾸 자괴감이 들어. 내가 자꾸 내 자신이 싫어져. 자꾸 우리 집안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 집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한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빛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내 옆에 있을 때 빛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나운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진짜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상하게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 탓인지, 결혼정보회사를 비롯해서 되게 소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 두번 만나보면서 느끼는 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빛나야 나한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빛이 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소외감 들고 내가 되게 작은 존재인 것 같고 그러면 나에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저는 지금 방금 개소리 났죠? 시골집에 살아요. 네, 집앞뒤 옆으로 모든 집에서 다 개를 키우는 진짜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막 너무 무슨 막 재벌 2세고 막 너무 부자인 사람들 다가와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저는 가끔 이게 대체 안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같이 있을 때 함께 빛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으면 본인이 굉장히 빛이 나고 본인의 진가를 내가 알아주고 살려주는 사람일 때 그때 저는 되게 딱내 임자를 만났구나 내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친구 남친 탐내지 마시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그리고 당신이 빛을 내줄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